하만 마리산 고분굴에서 1600년 전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그 현장을 서창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 목광묘 봉토분이 최초 발견된 하만 마리산 고분군 45분. 이번에는 1600년 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상령토기 4점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덤을 조성했던 피장자가 당시 아라가야 최고 지배층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통나무로 만든 건물 밑면과 9개 기둥, 석가래 등으로 구성된 높이 19.6cm 규모의 집 모양 토기. 주거용이 아닌 곡식 창고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출토된 그 어떤 유물보다도 가장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건축의 기본적인 구조가 1600년 전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나무 배에서 구조선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나타낸 배 모양 토기. 아라가야인들이 이 배로 일본으로 가며 생업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5호분에서 등잔 모양 토기와 동물 모양 뿔잔도 출토됐는데 현재 삶을 저승까지 가져간다는 개세 사상이 당시 가야인에게 반영된 것으로 미뤄볼 수 있습니다. 100년의 아라가야 고고학에서 정말 뭐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4세기 대 가야 전기의 어떤 정치적 구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 말갑옷과 투구 등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말갑옷이 하만 마갑총에서 국내 최초로 발굴된 철제 말갑옷보다 앞서 만들어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시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대거 발견되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아라가야 역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